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체리 세이지입니다. 체리 세이지 꽃이 요즘 아주 활짝 흐드러지게 폈는데요, 이 아이는 허브 종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월동이 되면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는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풍성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런 아이들을 제가 꺾꽂이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삽목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제 복잡하고, 네, 이렇게 속에서 제가 가지치기를 아주 밑둥 부분에서 제가 뗄 거죠. 체리세이지. 어떤 아이를 선택을 할까요? 자, 하나에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이를 완전히 지금 이렇게 제가 적심을 했답니다. 자, 이 아이를 제가 들어가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손질 하는 모습. 자,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하나 두 마디를 여기 끝에서 바짝 자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뿌리 내릴 부분을 사선으로 자르고 입장은 떼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구도 떼어줍니다. 이렇게. 자, 옆에 있는 자구들은 다 떼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잘라주죠. 그러면 요 부분이 뿌리가 내릴 부분이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있는 아이, 자,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 아이는 지금 꽃이 이렇게 체리 세이지 이렇게 꽃이 있는데요, 요 아이는 이제 꽃대를 올린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꽃대 올린 아이는 바짝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 뿌리가 내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디, 두 마디. 자, 이렇게 해서 꼽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사선으로, 자, 뿌리 내릴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끝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아이는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릴 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한 마디, 두 마디 이런 식으로 두 마디를 잘라내긴 했는데, 자, 옆에 지저분한 아이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그래서 꽂기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 꽃대 올린 아이, 요 아이 이렇게 해서 꽃대 올린 아이, 요 아이는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위에 잘라주시고, 옆에 가지 다 잘라주시고, 뿌리 내릴 부분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루톤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박스에서 뺐어요. 이 아이는 동네 그 하원에는 잘 없고요, 큰 하원에 가시면 있습니다. 성장 촉진 역할도 하면서 소독제 역할도 하고 삽목할 때 도움을 준답니다. 루톤이에요 여러분, 루톤. 자,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적심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이제 루터를 넣었죠. 그래서 여기 끝에 뿌리 밑에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묻혀줄 거죠.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묻었나요? 자, 똑바로. 자, 이렇게 해서 묻혔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바로 옳지. 자, 이렇게 제가 분갈이 후 여기에다가 하나씩 그냥 꼽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이쪽부터 한 2cm 들어가게 할까요? 2cm 정도. 자, 이렇게 보시면 한 2cm 정도, 요런 정도 이렇게 이렇게 꼽아줄게요. 그냥 이것도 이 아이도 그냥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꼽아줄게요. 자, 이 아이도 어때요 여러분? 이 아이도 두 달 동안 있으면 뿌리가 내리겠죠 여러분? 자, 국화 삽목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 아이는 체리 세이지, 체리 세이지랍니다 여러분. 꽃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요, 굉장히 또 풍성해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네, 제가 가지를 아까 하나만 보여줬지만 한 다섯 개 정도 가지 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적심을 해서 이렇게 손질을 했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많네요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 심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적심을 해서 제가 삽입을 해줬죠. 여러분, 이 아이는 체리 세이지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투톤, 루톤. 자, 루톤을 제가, 루톤입니다. 루톤.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루, 가루약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봤으니까, 두 달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뿌리를 지금 이렇게 빼곡하게 해도, 뿌리하고는 지장이 없어요. 뿌리 내리는 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득 채웠답니다. 예,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빠이. 이 아이는 체리 세이지. 체리 세이지입니다, 여러분.